최저 4번 준비! 9분 동작 하나! 뭐 이렇게 느려? 5번 준비! 하나! 둘! 다음 6번! 둘! 7번! 7! 8! 1번부터 7번까지 9분 동작 숙지 완료했습니까? 네! 완료했습니까? 네! 자료 자세 제대로 합니다. 자료 자세 235번! 245분 나! 4번! 위격 체조 동작이 무엇입니까? 뒤로 열애해서 위격 체조 이름 숙달에 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뒤로 열애! 뒤로 열애! 뒤로 열애합니다! 뒤로 열애! 뒤로 열애! 뒤로 나가야 돼요. 뒤로 열애? 나가야 돼요, 뒤로. 뒤로 나가시면 돼요. 113번! 알겠습니다. 유격 체조 6번 무엇입니까? 그만 바라봐. 왜 열애했어? 동작 왜 하지 못했습니다. 113번. 113번 격식. 왜 열애했나? 동작 이름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1번 높이뛰기. 다 같이 따라해라. 1번 높이뛰기. 1번 높이뛰기. 2번 굽혀닫기. 2번 굽혀닫기. 2번 굽혀닫기. 2번 굽혀닫기. 3번 엉덩이 올리기. 3번 엉덩이 올리기. 엉덩이 올리기. 숙제했나? 예. 1번 뭐야? 1번 굽혀닫기입니다. 엎드려. 엎드려. 235번. 네. 1번 뭐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번 뭐야? 엎드려. 하나의 정신을 둘의 자리자. 하나. 정신아! 정신아! 둘. 자리자! 다리를 그대로 돌아왔다 가야지. 무릎을 찍으면 어떡합니까? 열애! 열애하신다! 네!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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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저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감리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들려가지고 옆 사람 보는데 옆 분이도 틀려가지고 저도 틀린 동작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속담 하나 배웠습니다. 줄 잘 써야 된다는 말을 있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줄 잘 써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